자, 맥스에서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주사위에다가 한번 한개 오브젝트에 두 개의 재질 넣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스튜디오를 세팅해서 할게요. V-Ray 스튜디오, 단위 밀리미터, 렌더러 사이, 감마 셋, 베이스반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샘플로 토러스 녹을 가져오고 피지컬 카메라를 하나 생성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순차적으로 1, 2, 3, 4, 5, 6, 그 다음에 7, 8 이렇게 눌러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640, 480으로 카메라뷰를 한번 렌더를 진행해 볼게요. 그래야 V-Ray 렌더 세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V-Ray 렌더 세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F10 렌더 셋업에 갔을 때 자, 여기입니다. 일단은 렌더러를 V-Ray를 불러주겠다. 커먼 탭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 640, 480. V-Ray 탭에서는 여기에서 저는 이미지 샘플러를 버킷이라고 하는 샘플러 타입을 쓸 거고요. 여기서 인바라먼트 환경빛을 좀 약하게 이렇게 줄 겁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GI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이네이블 체크해서 1차 엔진 일레디언스, 2차 엔진을 브루트 포스 엔진을 사용하겠다라고 설정한 거고요. 일레디언스는 그냥 로우 품질 이렇게 로우 품질로 렌더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주사위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우리가 만들었던 주사위를 임포트 머지로 껴넣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주사위. 자, 얘를요, 오픈해서 가져옵니다. 박스를 오케이. 그랬더니 주사위가 좀 커요. 요 스케일을 좀 조절해 볼게요. 단일 오브젝트니까 굳이 뭐 그룹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스케일을 보기 좋게 저는 한 10%로 줄였습니다. 자, 주사위가 이렇게 쬐끄매졌고요. 자, 주사위가 스케일을 줄면서 바닥에 예쁘게 배치가 돼요. 이유는 주사위를 우리가 박스로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피봇이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기준으로 스케일이 줄은 거예요. 자, 이제 뭐 토러스 녹은 필요 없어서 버리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십자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 뷰포트를 디폴트 라이트, 투 라이트로 일단은 어느 정도인지 형태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빛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배치를 했고요. 저는 이렇게 뭐 올빛을 쓴다든가 달리샷을 쓴다든가 해서 배치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를 렌더를 해보게 되면 일단 주사위가 이렇게 들어와져 있는 이 상태예요. 이걸 가지고서 한 개의 오브젝트에 두 개의 재질을 주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기 주사위에다가 무엇을 해놨었냐면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머테리얼 아이디를 부여해놨었던 오브젝트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폴리곤에 갔을 때 우리가 멀티 서브 오브젝트 여기죠? 여기 폴리곤 여기입니다. 폴리곤 머테리얼 아이디 셋 아이디로 한번 불러볼게요. 이를 셋 아이디를 딱 불렀더니 아 몸체가 1번 자빈 공간 누르고요. 셀렉트 아이디에 2하고 셀렉트 아이디 버튼을 눌렀더니 아 포인트가 2번이었습니다. 잘 됐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고요. 머티리얼 에디터, 재질 편집기 가볼게요.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빈 샘플 슬롯에 V-Ray 머티리얼 타입, 요거죠? V-Ray 머티리얼 타입을 쿡 찍었을 때 우리는 머티리얼, 재질 중에 스탠다드 머티리얼 타입 중에 멀티 서브 오브젝트, 즉, 한 개의 오브젝트에 멀티로 머티리얼 아이디 부여한 것대로 재질을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 개의 재질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킵해서 오케이 가져왔어요. 자, 셋 넘버로는 두 개, 오케이. 첫 번째 거는 얘는 바디라고 이름 주겠습니다. 바디. 바디 1. 자, 그리고 얘를 아래로 복사, 카피 복사한 거는 안으로 들어가서 포인트라고 주겠습니다. 포인트 1. 이라고 좋습니다. 자, 요렇게 이름을 부여한 것까지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주사위, 다이스라고 이름을 줄게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빈 샘플 슬롯에. 자, 중요합니다. get 머터리얼로 재질을 가져올게. 예를 들면 저는 우드 재질 하나를. 우드는 좀 그런가요? 잠시만요. 그냥 열해 볼게요. 제가 몸통에는 블루를, 포인트에는 레드를 한번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get 머터리얼로 저는 이 라이브러리가 무슨 라이브러리냐면요. 오픈 머티리얼 라이브러리로 카페인트 라이브러리도 1번 재질 하나 여기다 가져왔어요. 블루. 2번 재질도 자, 여기 get 머터리얼하고 가져온 여기서 2번 재질을 여기다 불러왔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중요합니다. 아까 만들었던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쿡 누른 다음에요. 1번 재질을 바디 1에다 드래그해서 인스턴스 오케이. 2번 재질을 포인트에다 드래그해서 인스턴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주사위 오브젝트에다가 어사인. 자, 그랬더니 이렇게 1번 재질이 바로 바디였잖아요. 바디가 들어와지고 2번 재질이 포인트였습니다. 포인트가 만들어졌어요. 자, 렌더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 개의 오브젝트에 두 개의 재질이 부여되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 우드 재질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질감 중에 우드 재질을 42번 우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몸체에다 가져와 보겠습니다. 빈 샘플 슬롯에 겟 머터리얼 우드 재질 중에 제가 42번이라고 말씀드렸죠. 42번을 더블 클릭해서 가져옵니다. 자, 요거를 어디다 넣을 거냐면, 얘를요, 아까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눌러놓고, 우드를 몸체에다 끌고 오세요. 인스턴스 오케이. 자, 렌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몸체에 나무 질감이 들어가지고 있죠. 자, 그럼 이번엔 포인트에 크롬 재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빈 샘플 슬롯 선택하고, 자, 보세요. 아, 유리 질감 한번 넣어볼까요? VLA 멀티 서브 오브젝트에 있는 글라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브젝트 글라스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투명 유리입니다. 어사인. 가져온 얘를, 자, 보십시오. 아까 멀티 서브 오브젝트 걔를 선택해서 글라스 머테리얼을 여기 위에다 끌고 오는 거예요. 인스턴스 오케이. 자, 렌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렌더. 그랬더니 여기 가운데가 투명한 글라스 질감으로 바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하나 복사해서 옆에다 갖다 놓고 다른 질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옆에 주사위 하나 복사해 보겠습니다. Move Tool로 Shift 키를 누르고 탑뷰에서 일단 하나를 옆에다 복사했어요. 카피 복사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카메라 뷰포트고요. 우리가 얘를 보기 좋게 스케일을 조절해도 좋고, 로테이트를 조절해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형태를 만져주십시오. 저는 위치를, 회전을 좀 주고, 위치를 좀 올렸어요. 대신 카메라를 좀 빼줘야겠죠? 자, 이렇게 좀 조정이 된 상태고요. 자, 하겠습니다.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 준이 재질을 옆에 빈 샘플 슬롯으로 이렇게 끌고 가십시오. 이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나이스2라고 바꿨어요. 이름을 그대로 두게 되면 한 개를 수정해주면 옆에 똑같은 이름의 재질이 같이 수정이 돼요.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샘플 슬롯에 이번에는 어떤 질감을 또 가져가 볼까요? 자, 우드를 아까 하나 했으니까 이번에는, 스톤 질감을 하나 가져가 보겠습니다. 얘를 가져가 볼게요. 3번 스톤. 자, 그러면 여기네요. 겟 머터리얼 재질 가져오기로 스톤. 오픈 머티리얼 라이브러리 스톤 중에서 3번. 3번 스톤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해볼게요. 방금 복사해 놨던 멀티 서브 오브젝트에 이 3번 스톤을 바디에다 가져오겠습니다. 인스턴스 오케이. 포인트는 메탈 재질을 가져와 볼게요. 멀티 서브 오브젝트에
메탈의 크롬 메탈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실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멀티 서버 오브젝트에 방금 가져온 크롬을 포인트에다 인스턴스. 자, 복사한 주사 위에다가 assign. 자, 랜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방금 복사한 주사 위는 바디는 스톤 재질이, 그리고 포인트는 크롬 재질이. 그래서 원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재질을 넣어줄 수 있겠습니다. 한개 오브젝트에 여러 개의 재질을 넣는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예제로 한번 만들었던 몇 가지를 한번 보여줘 보겠습니다. 자, 무한평면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게 되면 그 무한평면에 바닥이나 벽재질 넣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뒤에 반사도 되면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자, 떨어지는 모습을 카메라가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기도 있고요. 앞으로 좀 다가가도록 하고 밑에 재질은 반사가 많이 된 이런 예제도 있고요. 아, 저 뒤에 오브젝트는 좀 크기를 키우고 얘는 좀 크기를 작게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주기도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여기는 뭐죠? 무한 바닥이 되겠죠? 바닥 오브젝트는 어떤 패턴 형태가 있는 벽과 바닥,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 재밌네요. 운동감이 있는 걸로. 주사위는 뭐 특별하게 질감을 많이 넣진 않았지만, 모퉁이에.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모퉁이가 형성되어 있죠. 모퉁이가 있으면서 바닥 오브젝트도 반사, 벽 오브젝트도 반사를 많이 준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오, 크기도 뭐 다양하게 이렇게 좀 한번 배치가 되기도 했고, 이런 운동감이 있는 주사위가 예쁘게 잘 배치가 됐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잘 한번 만들어 보세요.